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꼭 많은 분들이 댓글에 아, 왜 북한은 이렇게 잘 쏘는데 한국은 왜 아직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의 로켓 기술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은 좀 전문가시니까 자세히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일반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창업하신 분들까지 의견이나 이렇게 생각을 좀 먼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비전문가니까 네. 얘기하면은 뭐 아무래도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왜냐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완전히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완전 갈아 넣는 거잖아요 그쪽 공돌이를. 그 모든 인력과 모든 자본이 그 김정은 체제를 위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다만 신경 써야 돼.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그 발사체 연구라고 엔진을 개발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다른 분야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복지 부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엔진이나 발사체에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우리나라도 역량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제 로켓 개발을 또 하시면서 기업을 하시는 신동희 씨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사체 수준을 얘기를 할 때 발사체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랑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 건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발사하는 그 로켓은 뭐 자기네들은 이제 발사체라고는 주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무력화를 위한 ICBM의 용도로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능이나 이런 지표들이 다 비슷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발사체랑 그 ICBM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뢰성의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그 ICBM을 개발하기 위해서 채용한 엔진이 그 자기네들이 이제 노동 엔진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미 개발한 적이 있던 스커드 미사일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랑 그다음에 많은 연구진들이 이제 직접 엔진을 개발을 한 건데 그에 비해서 북한은 이미 개발된 엔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시작은 솔직히 조금 더 앞설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더 앞선 엔진을 보유를 하게 됐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발사체를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ICBM을 뛰어넘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ICBM 같은 경우에는 오직 그냥 그 탄두를 지구권 내에서 정해진 만큼만 보내도록 설계가 되는 반면에 발사체는 우리가 조금 더 개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성능들에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엔진에 대해서 정말 쉽게 말하면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ICBM은 그냥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복제해서 쏘기만 하는 거니까 좀 많이 그런 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약간 그래서 ICBM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우주 발사체는 그 날아가야 할 곳이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비교 자체가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주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특성으로 좀 바라봤었거든요. 왜 북한은 그렇게 잘 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없냐라고 했을 때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주 산업의 요소 기술들이 완전 최첨단 기술이라기보다 그런 요소 기술들이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그 인터페이싱을 얼마나 잘 이루는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최첨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종류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교훈을 얻고 다시 또 해보는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해보는 사람이 장땡이다. 거기 북한 많이 발사하잖아요.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기술이 떨어지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하지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북한이 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우리 그 나라에서 그런 발사체에 대한 그 어떤 필요성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면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그걸 뛰어넘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가인 박사님께서 다들 전문가시죠. 마무리해 주신다면. 네, 제 의견은 뭐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볼 때 북한이 계속 몇 달 지났는데 또 쏘고 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기술이 늘었어? 이건 다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 계속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걸 발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계속 발사할 수 있는 거는 여러 팀들이 동시에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화성 14호, 뭐 12호, 15호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팀들이 다 있을 거고요. 무수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발사체와 엔진들 다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발사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걸리고 왔고요. 북한만이 특이하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것은 과거의 냉전 때 미국과 소련 시절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수많은 발사체를 한꺼번에 여러 팀 해가지고 개발을 해왔고 몇만 명이 그걸 개발해왔습니다. 몇만 명입니다. 우리 항우연 320명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개발하는 발사체에 그렇게 투입하는 만큼 미래 발사체 인력과 돈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야 10년 걸려서 발사할 거 이제 매년 5년마다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투입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